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머슬 창고입니다. 운동하기 귀찮을 때도 엄청난 의지력으로 운동을 하고 여기저기서 단백질 꼭 먹으라고 해서 닭가슴살 같은 것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체지방은 빠지지 않고 근육은 그대로다? 어라? 내 얘긴가? 그건 바로 운동 후에 이것들을 안 해서 근육이 크지 못하고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 후에 이세 가지를 잘 하고 있나 체크해 보세요. 안 빠지던 살이 빠지고 생기지 않는 근육들이 빠르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1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나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에 사이클이나 러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당장 추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인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면 보통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지방연소가 일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눈치 빠른 분들은 감이 올 겁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량과 함께 기초 대사량이 함께 증가되어 살이 잘안 찌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무산소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탈탈 털어놨으니 유산소 운동부터는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지방대사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빠르게 정리하자면 무산소 운동 이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빡센 질문입니다. 2번, 어떤 온도로 샤워를 하고 있나요? 한창 운동 후에 찬물 샤워가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 범스테드도 찬물 샤워를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히려 찬물 샤워가 근성장에 방해가 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마도 찬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영양 공급이 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찬물 샤워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는 장점만 쏙 뽑아보겠습니다. 운동 후 찬물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유명 운동선수들이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 찬물 샤워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 다음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3번, 잘 자고 있나요?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운동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을 챙겨 먹었는데 6시간도 안 잔다면? 이런, 여러분의 손상된 근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성장 호르몬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근육이 크지 않고 살이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에 빠져들면 얕은 잠부터 깊은 잠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상된 근육과 성장 호르몬은 4단계인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 더, 잠을 6시간 자는 남성은 8시간 자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년 더 노화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아시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력 및 근성장에 중요한 호르몬이며 남자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호르몬인 것. 수면 시간 하나만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강제로라도 푹 자야 할것 같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자라나고 살이 빠지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세 가지였습니다. 근력 운동 후에는 적절한 사이클,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 가끔씩은 찬물 샤워도 한번 해주고 충분한 수면을 지킨다면 똑같은 운동과 식단 섭취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몸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오늘부터 단한 개라도 내 습관에 추가해보세요. 잠시 유산소를 하고 물 온도를 바꾸고 잘 자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행동들이 아닙니다. 어렵다면 아래 댓글에서 머슬 창고와 함께하세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동과 지속 가능한 식단, 머슬 창고였습니다.